여러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추울 때는 이한치안 더 추운 곳으로 가셔야죠. 어디로? 강원도 철원으로. 철원에서는 지금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무리를 걸어볼까요? 겨울이 내려앉은 한탄강으로 출발! 2013년에 시작된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는데요. 철원을 가로지르는 한탄강 협곡 위를 걸으며 기암절벽과 주상절리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얼음 트레킹 축제입니다. 올해는 네. 좀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강이 얼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올해는 그 얼음 위를 걸으실 수는 없지만 이미 그 부교나 뭐 그 둘레길을 통해 가지고 트레킹 코스는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킹 코스만으로도 충분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해서 아쉽게 강이 얼지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물 위에 동실동실 떠있는 부교길을 걷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게다가 트레킹 외에도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는데요. 메인 행사장이 이제 승일교 그 중심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뭐 눈썰 매장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오셔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 이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저희도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개막 당일 방문해보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 있었습니다. 네. 시작 전인데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으세요? 가슴이 울렁울렁 좋아요. 아~ 겨울에 추운 그 기분도 좀 느끼고 또 한탄강 주상절리도 좀 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네요. 네. 사실 제가 너무 춥다고 겁먹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 의상을 보면 네. 제가 너무 많이 껴입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춥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반팔 입고 왔는데. 어이구 청춘이시다. 개막식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 신나는 음악과 함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팀의 리드에 맞춰 온몸을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들썩 즐겁게 몸을 풀어봅니다. 자, 자, 왼쪽, 오른쪽, 한 대, 아 좋다, 반대로. 벌써 힘 다 뺀 거 아니에요? 더워요. 아버님, 엄청 힘이 넘쳐나시네요.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전 최고. 계속 읽고 싶어요. 오늘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트레킹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화이팅 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무사히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직탕 폭포를 지나 태봉대교로 이어지는 부교길. 전체 8.5km인 트레킹 코스는 철원 구경 중 무려 5개의 관광 명소를 지나는데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 바로 철원 팔경 송대소 주상절리입니다. 철원에도 주상절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저는요 제주도에만 주상절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철원 한탄강에도 주상절리가 쫙 펼쳐져 있네요. 네, 주상절리가 철원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철원의 주상절리는 신생대 때 평강에 있는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하고 또 그다음에 이 땅 밑에 있던 점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열화분출하면서 이 철원 풍야를 만들고 이 한탄강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죠. 용암이. 그래서 그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생긴 현마암의 기둥바위라고 보시면 되는 게 주상절리예요. 입이 그냥 딱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대소의 주상절리는 하나의 자연박물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삐죽삐죽 솟아있는 주상절리.
그 높이와 규모 앞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겠지만 오늘은 부교를 이용해 주상절리 바로 앞에서 기념사진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는가? 막 10번이고 20번이고 가야 될 거. 우리 정국민한테 여기 한번 오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여행으로 최고예요, 최고. 물 위로 걷는 것도요, 공중 나는 것 같아요. 날씨 추운데 너무 따뜻해요. 지금 오늘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안 오시면 또 후회할 것 같아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수를 뽐내는 한탄강. 그리고 반짝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자연이 선사해준 선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교를 걷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또 여유롭게 이 풍경들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철원의 명소를 둘러봤잖아요. 아직 한 곳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한탄강의 또 다른 대표 명소. 벌써 눈치채셨나요? 강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그 위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건너편에 마주서고 있는 고풍스러운 정자까지.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곳은 고석과 누각이 만났다라는 뜻의 철원 일경 고석정입니다. 고석바위, 또 여기 정자, 또 주변에 있는 기안개석을 다 통틀어서 고석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보기에 굉장히 풍경도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이곳에 주는 역사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곳이 아주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정말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승왕께서도 정말 이곳을 정말 즐겨 찾으셨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석정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얽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활동했던 의정 임꺽정이 고성암의 꼭대기 굴 속에서 은신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자연 속 비하인드 스토리, 트레킹의 재미를 증폭시킵니다. 일부러 이 겨울에 무리길 걸으려고 오늘 온 거거든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네. 근데 일단 이색적이고 네, 느낌이 약간 울렁울렁하는 게 색다르긴 해요. 여기가 전에 왔을 때는 얼음이 단단히 얼었었는데 또 이렇게 녹으니까 또 정취가 그때랑 또 다른 것 같네요. 예, 가족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에는 눈이 빠질 수 없죠.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서도 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일교 및 광장에 눈 조각들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남는 건 사진뿐. 저마다 귀여운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남깁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겨울은 다 좋아. 겨울은 사실 춥잖아요. 아니 난 춤이 좋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한탄강이 너무 좋아요. 우리 손주들하고 또 오고 싶어요. 둥글게 모여앉아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긴 시간 걷고 난 후라 그런지 유독 맛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여기 이렇게 한상이 차려져 있어요. 뭐 드실 거세요? 여기서 팔고 있는 어묵하고요. 네. 싸온 그 주전부리 걷다가 이렇게 딱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힘도 나고 좋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꼬치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작구이터가 보이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온 동네 꼬마 참새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시멜로 굽고 있어요. 마시멜로 굽고 있어요? 눈 안 따가워요? 따가워요. 따가운데 이렇게 굽는 이유는?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오늘 둘러보니까 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들었지만 지금 이거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모두가 먹는 것만 굽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분들에겐 어떤 애처로운 사연이 있을까요? 이 신발이 무슨 일이실까요? 얼음에 빠져. 얼음에 빠졌어요. 네. 어떻게 하다 얼음에 빠지셨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당사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하지만 이 물에 빠지면서 그 겨울의 맛을 더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 물 어떻던가요? 차가웠어요. 굉장히 차가웠어요. 이렇게 물에 빠진 아들을 보니까 어떤가요? 그냥 잡잡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고생 많다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 네가 제일 고생이다. 배채연 후에 또 놀아야죠.
광장 한쪽에 마련된 눈썰 매장에선 아이들이 한바구음 지으며 스피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재밌니? 재밌어요. 그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요. 아니, 친구는요? 저도 재밌었어요. 할 때 느낌 어땠어요? 느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데 어쩐지 어른들이 더 재미있어하는 건 제 눈에만 보이나요? 아이들보다도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 어른 김재희도 출동합니다. 화면을 끌고 올라갑니다.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뭐 제가 즐겁게 즐기면서 탈 수 있겠죠. 오, 이렇게 바로! 속도가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어렸을 때 이거 진짜 10번은 넘게 탄 것 같은데. 야, 이게 어른들 타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오, 짜릿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고드름 터널 구경하러 가볼까요? 투명한 고드름들이 벽에도 천장에도 가득한데요. 혹시 여긴 겨울 왕국? Let it go, let it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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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작년에도 오고 해마다 여기 행사하면 오거든요. 겨울의 왕국에 그 공주 같은 네. 느낌 드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우리 멋지게 한번 포즈 잡아보실까요? 하나, 둘, 셋! 짜라라! 한탄강 얼음 트레킹! 좋아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동시에 철원의 여러 관광명소를 품고 있는 한탄강. 자연경관도 놀거리도 풍부한 축제였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한탄강에서 겨울 트레킹 즐겨보면 어떨까요?